유리병을 분리배출 하잖아요. 이때 유리병은 소다스케라고 하는 재질로 된 유리입니다. 이 소다스케로 된 유리는 다 모아서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로 가져가게 되면 유리병 만드는 용광로에 다시 넣어서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선별장에서 유리병을 선별을 할 때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을 합니다. 소다스케 재질의 유리이기 때문에 소다스케가 아닌 재질의 유리는 유리병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내열 유리는 소다스케 재질의 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다스케 재질의 유리보다 열에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몇 배 더 높아요. 그러니까 냄비 뚜껑 같은 내열 유리는 유리병에 섞어서 버리게 되면은 유리병을 만드는 용광로 안에서 녹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알갱이가 유리병 만드는 곳에 끼게 되면은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병과 같이 녹지 않는 유리, 사기 그릇은 유리병에 절대 분리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깨진 유리를 분리배출하게 되면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손으로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깨진 유리가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선별하시는 분이 유리 조각에 찔려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깨진 유리는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유리를 잘 싼 다음에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서 배출을 하시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 안에 깨진 유리가 들어가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셔야 됩니다.